7인의 탈출 14회 리뷰 시작합니다. 한나가 본인의 아이임을 알고 양진모를 협박한 매튜. 진모도 매튜가 K라는 사실을 알지만 팽이와 아이를 지키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. 단단히 오해를 한 민도 역은 성찬 회장을 찾아가 기탁을 찾지만 회장은 알리 없다. 도혁은 성찬 회장을 골프채로 내리치는데 이를 막는 한모네. 도혁은 모네를 안고 병원으로 간다. 민도혁, 오늘은 너에게 아주 특별하고 근사한 날이 될 거야. 기대해도 좋아. 성찬의 비자금. 갤러리 그림부터 빼돌릴 계획이야. 진짜를 죄다 가짜로 바꿔치기 하고 내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지. 성찬은 곧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거야. 가품으로 그림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될 거니까. 6인을 이용해 성찬에게 한방 날리려는 매튜. 그리고 이 모든 걸 매튜의 편에서 지켜보는 민도혁. 구비서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한 심준석.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기에 구비서도 눈물을 삼킨다. 한편 갤러리 20주년 파티에서 심준석인 척 목소리를 변조해 관장 고모에게 전화를 건 심준석. 이 소식은 곧바로 심용회장 귀에 들어간다. 심용회장이 갤러리에 도착한 그 시각 경찰이 살인 용의자 심준석을 찾는다며 찾아온다. 경찰 말로는 스스로 신고했다는데 이도 매튜의 계략이었다. 진짜 심준석에게 이름을 돌려주는 대신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운 채 돌려주는 것. 그렇게 누명을 쓰고 연행된 민도혁. 심용회장이 친아들이 누군지 알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아들도 버릴 거라고 예측한 심준석. 금나이는 강기탁이 칼에 찔려 바다에 버려졌을 때 살려주는 척 구하고 방 회장 돈의 위치를 묻자 강기탁은 34란 숫자를 얘기하고 정신을 잃는다. 금나이는 다시 바다에 강기탁을 버리고 34라는 숫자가 방다미가 예전에 살았던 집 주소란 걸 알아낸다. 다미의 옛집 주소로 찾아갔지만 놀이터로 변해 있었고 차주랑과 마주치는 금나이. 다행히 발을 씻고 있던 한 노인이 그 물을 두 여인에게 껴얹으며 위기를 모면한다. 갤러리에서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었던 매튜를 본 도혁은 매튜리를 의심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서를 탈출한다. 필사의 탈출을 감행한 도혁은 얼마 가지 못해 궁지에 몰리는데 민도혁 여기야! 그때 또다시 그를 구하러 나타난 한모네. 매튜리가 심준석인 줄 모르고 만남을 요청한 심회장.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?